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528, F10 528 모델이고요. 6기통 NOA 엔진이 올라간 차량이에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서 저희한테 입고가 되었고 압축이 전혀 차지 않는 상태로 입고가 되었어요. 혹시나 해서 이제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나 해서 저희가 이제 커버를 벗겨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바너스가 지금 이렇게 손상이 된 상태로 입고가 된 거예요. 바너스 볼트가 이게 풀려서 대가리가 부러져 나간 거고, 타이밍이 그러면 얘는 지금 맞는데 얘 90도 들어간 거네? 90도 지각이구나. 90도가 지각이면 아 머리가 안 돌아가지. 아직 머리가 좋지 않아서. 지금 저 여수에 계세요? 볼트가 결국은 그럼 오일팬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그것도 안 나오면 이제. 근데 여기 일단 쇳가루가 좀. 쇳가루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최초에 이 볼트가 풀려. 풀리고 돌면서 여기를 계속 때려. 아마 이거 이제 풀로 보면 여기에 볼트가 긁히는 자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갈리면서 쇳가루가 생겼을 거야. 문제는 이제 밸브를 때렸냐 안 때렸냐인데 내 신경 한번 볼까? 이게 할 때마다 재밌어. 피스톤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네. 피스톤 쪽에는 맞이는 적은 없네. 3번도 밸브 맞이는 적은 없어. 피스톤에는 밸브도 보통 맞으면은 요 자리가 보통 흔적이 보통 있거든. 근데 깨끗해. 장담할 순 없잖아. 근데 이것만을 가지고 실물을 봐라. 장담했다가 이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서. 왜 멀쩡하다며 왜 또 헤드를 내려야 돼? 그래서 항상 보험을 들어야 돼. 일단은 내시경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한번 크랭크 돌려볼 수 있나? 돌아가. 힘 받을 때는 같이 도는데 어쩔 때는 또 안 돌아요. 힘 안 받을 때는. 안 돈다는 거는 밸브가 닿는다는 건데 반대로 한 번만 돌려봐봐. 잠깐만. 캠이 안 도네? 반대로 돌리니까. 그러다가 또 힘 받으면 돼. 잠깐만. 그러면 여기 또 똑바로 올려놓고 얘랑 일치하는 상태니까 한 90도 정도가 그냥 혼자 도는 것 같아. 혼자 돌아. 이 정도면 안 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얘가 바너스가 움직이는 범주 내에서만 이게 돌아가는 것 같고. 야, 잘못하면 엔진 박살날 뻔했네. 더 부서졌으면. 일단은 헤드 작업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바너스만 작업하는 걸로 하고 오일팬을 탈거해서. 근데 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볼트 4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요렇게 별각으로 되어 있는 요 볼트가 여기서 풀려 나와서 여기 회전하면서 부딪혀서 깨져버린 거거든. 이게 얘가 이만큼이 지금 스프로켓 자체가 이만큼이 튀어나온 거라고. 이게 원래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안 들어가시네. 볼트가 풀려 나왔으니까 얘가 밖으로 나왔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컨트롤 여기 유압 컨트롤이 안 된 거라 아마 여기서 유압도 엄청나게 셌을 텐데 일단은 가장 큰 데미지를 입었다는 전제하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비에 부담이 크니까 가장 쉬운 요 바너스 스프로켓 먼저 갈아서 시동을 걸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BMW NOA 엔진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부러지는 사례보다는 원래는 바너스 볼트가 풀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풀림의 정도가 많아지니까 이제 회전체 뒷부분에 엔진에 걸려가지고 풀린 게 부러져 버리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흔한 사례고 BMW에서 이거를 리콜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은 아마 리콜이 없었을 건데 한번 확인해 볼까? 리콜이 있었나? 그 리콜 대상 차량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차대 번호를 7자리 차대번호 뒤에 7자리 넣고 조회를 누르면 오이파라의 리콜 게시일 2018년 3월 30일 브로바이 히타. 요거는 지금 바너스랑 관계없고 여기 2016년 10월 28일 연료펌프 커넥터 리콜. 요 두 개의 리콜 외에는 지금 현재 리콜이 없어요. 어떤 고장 사례들을 보면 제 댓글에 이거 리콜이 되는데 왜 작업을 했냐, 너 왜 돈 받았냐 막 그런 얘기들 가끔 달리는데
사실 저희 작업하기 전에 이 리콜 상황들을 다 확인해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차주분 보고 리콜을 받으시라고 하시고, 지금의 경우는 리콜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센터 들어가도 유상 수리란 말이죠. 이런 경우만 수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리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들 찾아서 작업하셔야 돼요. 물론 우편도 날라오지만 아무튼 요 차는 지금 바너스 부분이 리콜이 아닌 거예요. 자비로 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바너스를 교환해서 엔진을 수리해 봐야 알겠지만 엔진 쪽에 큰 데미지는 없을 것 같아요. 바너스는 이게 요게 흙이고 얘가 백인데 교환하고 시동 걸어서 문제 없는 거 확인이 되면 오일팬 탈거해서 이 순서가 좀 그렇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 최소한의 작업으로 할 수 있어. 오일팬부터 탈거하기 시작했는데 작업하고 나서 엔진에 문제가 있으면 또 엔진 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작업이 그렇게 되면 이중 작업이 되거든. 순서가 그래도 먼저 얘부터 작업하고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오일팬 탈거해서 부러진 볼트들 그놈들 샅샅이 수색해서 네 개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게요. 하나 찾았는데 꼭다기는 주셨고 밑에 그 나사 다니는 데는 나사 다니는 데는 아 그래? 네, 하나 부러진 게 여기 위에 박혀있었어요. 아 이 오이파 라인은 지금 바너스가 부품이 도착을 했어요. 요 바너스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자, 요렇게 생긴 부품이에요. 요렇게 생긴 부품이고, 여기 보면 AUS, AUS가 102. 여기에는 인넷이라고 써있네. 여기 아울렛이라고 써있고, 여기 EIN, 여기 흙기에요. 흙기.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간격이 벌어진 게 여기 붙어 있는 거고, 볼트가 빠졌던 거는 요 볼트가 풀린 거예요. 요 볼트. 오일이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진각이 됐다가 오일이 없을 땐 지각이 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바너스가 작동이 되고 가변 밸브 타이밍이라고 해요. 보통 이거를 엔진 내부에 어떤 문제가 없기만을 기도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타겟이 막 엉망이라 어디가 타이밍이 맞는지는 몰라가지고 1번 상사점을 맞추는 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스톤이 제일 위에 올라갔을 때가 아이고 상사점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타겟을 꽂아줘야 되거든요. 크랭크 타겟. 오케이. 자, 크랭크 타이밍 맞춰서 이제 크랭크가 더 이상 이게 돌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오랜만에 하려니까 힘들다. 아 이거 어떻게 풀지? 내가 그래도 아직은 죽지 않았어. 아직은 나 무시하지 마. 아니에요. 여기서 사장님 무시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한 다음에 얘가 무시하지. 너 사장님 무시하지? 어. 아, 저 웃는 거 봐. 아닌 거야. 괜찮아. 짜자잔. 이게 지금 볼트가 여기 풀어져서 요거 아직 볼트 남아있네. 여기도 안에 박혀있고 나머지는 다 달아놨어요. 이게 스프링을 분해해서 보면 이게 타이밍을 진각지각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오일 압력으로. 근데 이제 이 볼트가 풀리면서 여기에 오일이 밀봉된 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니까 오일 압력으로 얘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 NOE 엔진에서 이 고질적인 고장 증상이고 이걸로 인해서 엔진을 진짜 고장 내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퍼져서 들어오는 케이스 말고 이상한 소음이 나서 이 볼트가 여기를 치고 지나갔던 흔적이 있어요. 이게 딱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아마 났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필터에서 쇳가루가 조금씩 나왔던 거는 요 알루미늄이 갈리면서 생긴 가루겠죠, 당연히. 반업스 작업하고 타이밍 맞춰놓고 조금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급가속 해도 미션이나 엔진 상태도 바노스가 정상 작동이 아마 안 됐었을 거고 차주분께서 좀 답답함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볼트가 그 엔진에 닿으면서